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조사국 박동준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금융강좌를 3월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 직전 2월까지 중국 여기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한달 후에 이제 강의 부탁을 받고 이제 어떤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 관련된 해서 어떤 미래 산업 정책,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뭐 이번에 강의하는 내용은 그때 했던 내용과 사실은 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좀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내용 자체가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파워포인트로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좀 축약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자세한 내용이 좀더 궁금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 내용을 7월 달에 썼던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요. 요 지금 저희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주간으로 발간하는 해외경제 포커스라는 그 이제 책자가 있는데 그 내용이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할 차례는 이제 중국 경제의 어떤 새로운 변화 상태를 가리키는 이제 신창타이라는 말인데 이제 신상태라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신상태죠. 뭐 영어로는 요즘에 뭐 이제 뉴노멀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어떤 과거와는 다른 어떤 정상 상태라는 측면에서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이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성장 구조, 산업 구조, 무역 구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중국 경제 구조 변화라는 걸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한중간 경제 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느냐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제 좀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여기 이코노미스트 이게 아마 2, 3주 전 정도의 표지였던 것 같은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 파워 있는 사람 이런 뜻인데 이제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달 10월 18일부터 해서 24일까지 이제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라고 해서 5년마다 이제 중국의 어떤 공산당의 어떤 지배층 뭐 지배층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제 지도층을 이제 구성하는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뭐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제 시진핑의 권력이 좀더 강화되는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 뉴스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측면만 정치적인 측면만 사실은 좀 부각을 많이 하는 측면이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사실 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 이제 시진핑이 다음 있는 5년과 그 다음 5년을 누가 하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때라는 걸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 시진핑이 10월 18일 날 업무보고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지난 5년과 향후 뭐 5년, 10년의 그런 어떤 아젠다를 발표하는 그 발표를 이제 한 3시간가량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이 이제 중국이 이제 자기네는 두 개의 100년의 계획이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100년 단인데, 그 100년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1921년, 저써 있는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처음 생겨났습니다. 공산당 당대회. 아까 제가 19차 당대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1차 당대회가 상하이에서 이제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921년 공산당 대회 이후 100년, 2021년까지 이제 중국이 저 소강사회라는 곳으로 진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소강사회가 뭐냐. 저기 이제 보시면 이제 한자라서 잘 조금 딱 언뜻 이해가 안 오실 텐데, 저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 어떤 사람,
백성들의 어떤 삶의 어떤 삶의 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저 소광은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여유로 와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거기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어떤 뭐 문화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해서 이제 굳이 이제 우리 경제 발전 단계로 치면은 한 중진국 단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목표가 2021년까지 저 사회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거고 구체적인 이제 목표는 뭐 2010년 대비 202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가 되게 하겠다는 건데 그걸 계산해 보면은 대략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만 달러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그게 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래봐야 사실은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봐야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은 뭐 연평균 뭐 한 6.23% 요 정도만 성장을 해주면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중진국 사회 중진국에 제대로 진입을 하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100년은 1949년부터 해서 100년인데 1949년은 중국 쪽 이제 공식 표현으로 이제 신중국 건설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이제 사회 그 장개석 정권과 이렇게 싸워서 결국은 이제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한 그거를 1949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로부터 이제 100년 2049년에는 대동사회에 진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또 대동사회는 뭐냐? 이것도 역시 이제 논어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활의 여유가 있고 다 어떤 모두가 다 잘 같이 다 잘 사는 사회 이런 약간 유토피아 이상형적인 내용인데요. 그걸 이제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도 어떤 영향력이 큰 사회주의 강국으로 진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지금도 이미 미국과 함께 뭐 G2 국가로 불리우지만 어떤 아직까지는 사실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을 이제 대등한 관계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러니까 대등한 그런 어떤 경제, 사회, 군사적 측면에서 다 올리겠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비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걸 딱 보면서 중국이 참 이게 선전술이 되게 좋아요. 보면은 이게 막 굉장히 그럴듯 하잖아요. 두 개의 백년 해가지고서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너무 허세나 허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 그래도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계획이라는 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계획이 시진핑이 제시한 게 아니라 그 1979년에 이제 처음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덩샤오핑이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년도까지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한 뭐 1990몇 년까지 해결하겠다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광사회, 대동사회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그 당시 1980년대에 2050년까지 자기네들이 어떤 뭐 국가 발전 단계 이런 거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가다듬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개념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저희가 뭐 중국이 어떤 부분을 지향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신창타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은 그렇게 뭐 대단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 제시한 거는 이제 2014년에 중국 경제는 이제 과거와는 어떤 성장 속도도 다르고 성장 구조도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성장 동력도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걸 이제 시진핑이 제시를 하면서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는 신상태인데 이제 중국어로 얘기하면 이제 신창타이 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번 당대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예.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78년 개혁 개방 이후에 뭐 연평균 11% 뭐 이상으로 고속 성장을 하다가 저 이제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어떤 추세치인데요. 추세치가 이제 2008년 그러니까 뭐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로 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한 30년간의 고도 성장을 끝내고 어떤 이제 중고속 성장으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장 속도라는 측면에서 일단 신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이제 경제 구조라든지 성장 동력은 이제 뒷부분에 오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달라진 거냐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경제는 사실 지금 이제 향후 10년이 중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1인당 소득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으로 가느냐. 지금 보면은 이제 대만이나 한국은 어쨌든 그 국민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3,000달러 시점 이후에 계속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 문턱에 이제 들어간 거고 반면에 이제 비슷하게 발전을 하다가 브라질이나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더 이상 1인당 소득이 증가를 하지 않거나 굉장히 둔화폭이 미미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진국 수준에 이제 보통 이제 4,000달러에서 10,000달러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머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제 1인당 GDP가 한 8,000달러 조금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이나 대만처럼 계속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못 가느냐가 이제 지금 향후 10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거는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그 신상태라는 그 중국 경제로의 그런 어떤 구조 변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이제 그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신창타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어떤 그 구조 변화 중에 첫 번째로 어떤 성장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중국 이제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다 아시겠지만 생산의 요소는 노동, 자본,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술들이나 그 이외에 노동이나 자본으로 설명 못하는 이제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경제가 성장을 그 경제 성장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중국은 그동안에는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황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15세에서 64세 인구 이제 보통 이걸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2013년이네요. 13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점점 정체되다가 앞으로는 감소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중국이 이제 1980년에 산하 제한 정책을 했어요. 1 가구 1 자녀.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사실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으면은 이거를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1가구 1자녀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20년, 30년이 지나서는 인구 감소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 인구 감소는 아니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나타나는 거죠.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최근에 이제 2015년 들어서 이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도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조금 때가 늦었다는 평가가 많아요. 뭐 한국도 요즘에 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정부가 최근 한 최근 뭐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해결을 못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고 뭐 결혼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중국도 2015년 들어서 그 제한 정책을 풀었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그 아이를 한 명 더 낳는 그런 식으로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저희 비슷하거든요. 뭐 취업이 어렵고 결혼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주거 비용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뭐 등등해서 여건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한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정책 효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신생아 그런 숫자가 뭐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생산 가능 인구가 일단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 65세 이상 인구를 보시면은 굉장히 꾸준하게 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고령화 속도가
일본이 고령화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국이 고령화 속도만 보면은 일본보다 좀더 빠르거든요. 근데 중국은 한국보다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속도라는 게 이제 뭐 65세 이상 인구가 뭐 30% 이상 되는 비율에 도달하는 시간 이런 게 더 빠르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동력 문제가 저 옆에 있는 농민공이라는 그래프인데요. 그 농민공이라는 건 이제 그 저기 제가 이제 주석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쉽게 말해서 중국은 원래 그 도시하고 농촌 간에 호적이 있어서 농촌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도시에 가서 일하거나 뭐 생활하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농촌에 호적을 갖고 있지만 농업이 아니라 농촌에 있는 다른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이제 귀농 저기 저 이농 현상을 가리키는 건데 중국은 그 이농이 자유롭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농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규모가 뭐 2억 명 수준이에요. 2억 명, 3억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도시에 와서 어떤 되게 저렴한 노동력으로 그걸 공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그 도시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뭐 아니면은 어떤 사회 보장 제도도 잘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쩐 이런 저렴한 노동력으로 이제 중국이 어떤 노동을 통한 노동 투입을 확대해 왔는데 그 부분도 보시면 이제 그 증가율만 보시면은 증가율이 이제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농촌에서 끌어올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생각만큼.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 투입에 이제 일단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 투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나 뭐 어떤 기술 집약적인 산업, 이나 굉장히 그런 자본 투입을 많이 하면서 자본 축적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 왔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보면은 저 한계 고정 자본 개수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저기 주석에도 달려 있지만 결국은 이제 GDP 한 단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본을 얼마나 더 투입해야 되느냐에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저게 올라간다는 거는 과거보다 이제 어떤 자본을 많이 써도 그 어떤 성장이 예전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뭐 이제 기본적인 그냥 경제학 원론적인 그런 건데 결국은 자본 축적이 많이 쌓이면은 그 어떤 효율성이 예전만큼 그렇게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없던 시절에는 기계를 한 대 들여놓으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크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기계화가 달성된 상황에서는 똑같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도 그 어떤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자본 축적만으로 성장을 하는 데는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거는 사실,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원이라는 게 이제 저축인데 중국의 저축률, 그러니까 GDP 대비 그 어떤 전체 저축률을 보면은 2009년 이후로 총저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분별로 나눠서 보면은 특히 이제 가계 저축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사실은 가계가 저축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 이유가 아까 1가구 1자녀 정책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1가구 1자녀 정책을 하면서 애들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노인은 계속 늘어나는데 노인들은 저축보다는 앞으로 이제 살 날이 많지 않으니까 저축보다는 소비가 많이 하잖아요. 그 전체 소득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부양률이 그러니까 그 애들이 적고 노인이 많아지는 환경에서는 저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축률이 높아졌는데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 더 이상 그 1가구 1자녀 정책도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층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예. 그 노년층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노년층은 소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조금 말씀을 잘 드렸네요. 노년층은 소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축률이 떨어지는 거죠. 노년층 인구가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계 저축도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재원이 줄어드니까 그 어떤 투자도 근본적으로 이제 예전보다는 그 어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 부분을 이제 요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요소, 그러니까 노동, 자본, 그다음에 노동과 자본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제 어떤 기술 진보라든지 이런 것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거에 이제 성장의 기여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 노동은 이미 한 2005-6년부터는 굉장히 적어요. 노동의 그런 어떤 기여율은. 그리고 원래 대다수를 차지했던 자본의 그런 어떤 그 기여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한 200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늘었었거든요. 저게 늘었던 거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기술 진보냐, 뭐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 건데 중국이 이제 WTO 가입을 2000년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개혁, 더 어떤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바뀌면서 중국 경제가 효율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로 이제 중국이 2007년, 8년까지는 어떤 그런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좀 더 잘 활용하고 기술 진보가 일어나고. 근데 그런 부분의 역할도 2008년, 9년으로 가면서는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그 총요소 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뭐 이제 한 30%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존의 어떤,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는 방식을 더 개선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국제사회, 국제 어떤 글로벌 금융, 글로벌 그런 경제 질서로 편입된다든지 이런 효과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 진보도 뭐 과거보다는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동, 자본, 그 다음에 총요 생산성 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과거보다 점점 그 기여도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저 그 둔화되고 있는 거죠. 이거 세 가지를 다 합하면 그냥 성장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막대 그래프 세 가지를 이제 합하면은. 그런데 이제 노동과 자본을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노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어떤 고령화라든지 그다음에 도시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이뤄진 측면 때문에 더 이상 늘리기 어렵고 그다음에 자본은 더 이상 그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투자에 필요한 그 재원이 더 이상 예전처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저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걸 다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그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정책들을 저기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인재, 저거는 이제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죠. 인적 자본을 늘리는 거죠. 뭐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새로운 산업들, 신산업,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건데 뭐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제조 2025라는 거는 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의 어떤 기술 수준이나 부가 가치를 선진국인 독일, 일본,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기 보면은 한국은 목표가 아니라 한국은 2020년까지 한국은 이미 따라잡는 걸로 목표를 삼았고 그 다음 목표가 이제 독일, 일본, 미국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플러스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발전되어 있는 인터넷을 다른 산업들 뭐 제조업과 연관을 시키든 금융과 연관을 시키든 이렇게 결합을 통해서 그 산업 자체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흥 전략 사업에서 다섯 개의 신흥 전략 사업, 뭐, 바이오, 환경, 뭐,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우주 산업, 뭐, 이런 몇 가지를 정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성장에서 어떤 성장의 방식의 생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 아까 노동, 자본, 생산성. 이거를 생산 측면에서 바라본 거고, 이제 지출 측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지출이란 건 결국은 이제 뭐 소비, 투자, 뭐 그다음에 수출, 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결국 이제 중국은 그 동안에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그 투자에서 나온 제품들을 많이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해가지고서 이제 성장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주도형 뭐 어떤 대외 지향적인 그런 성장 방식을 택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외부 충격이 있으면은 굉장히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에서 이제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내수를 키우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도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소득주도형 성장, 그런 내수 중심의 성장 이런 걸.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미 한 10년 전, 10여 년 전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GDP 대비 가계 소비가 중국은 저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35%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만 해도 저게 한 60% 가까이 되고 미국 같은 나라는 뭐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고 나머지는 이제 투자나 수출로 이제 어떤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경제 구조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빨리 바뀌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구조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냐? 소비라는 건 사실 두 가지로 결정되거든요. 돈을 많이 벌거나 소득, 그다음에 아니면은 소비를 하기 좋은 환경이 되거나 지출 여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득 여건이 좋아졌어요. 한마디로 임금이 많이 오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저임금 상승률,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라기보다는 논란이 많았지만 중국도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최저임금을 연평균 한 15%에서 20%씩 올리면서 그 소득 자체를 뭐 10년 동안에 두 배로 올리겠다고 이제 원래 목표를 제시했었어요. 하면서 최저임금을 빨리 올리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그동안에 제조업 위주의 성장해서 서비스업 쪽으로 이제 비중을 많이 확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서비스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제조업은 점점 이제 자동화되고 뭐 기계화되고 하면서 그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서비스업은 그런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서비스업은 굉장히 고용 창출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커지면은 취업자 수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게 국가 전체의 소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 그 국가 전체 소득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다가 취업자 수가 얼마냐인데 개인당 소득도 올려주고 취업자 수도 늘리고 이러니까 이제 소득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출 여건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저축률이 하락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제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저축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소득 자체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지출하는 비중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가계 저축률이라는 것도 거의, 가계 저축률이 한 40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떨어지고 있죠. 저런 부분이 이제 고령화로 인한 가계저축률 둔화. 저런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저 말은 뭐냐면은, 그 매년 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반면에 투자는 이제 뭐, 그런 어떤 GDP 비중이나 성장 기여도가 아까 제가 그, 저기서 보여드렸지만, 그 전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지만, 조금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소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런 소비 어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건 좀 이제 매크로한 얘기고, 소비 시장, 중국의 소비 시장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런 어떤 소비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중국 소비 품목 1인당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뭐 보시다시피 식품이라든지 뭐 의류, 기본적인 의류, 이런 것들은 이제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반필수제,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선택해서 사지 않는 뭐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의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가정용품, 주거 뭐 가전제품, 냉장고 뭐 이런 것들, TV 이런 것들은 그냥 비중이 비슷비슷합니다. 약간씩 늘고 있죠. 근데 이제 반면에 많이 늘어나는 거는 선택적 소비재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뭐 교육, 문화, 레저, 뭐 통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저 교통에는 이제 자동차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형태가 과거보다 이제 어떤 고도화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꼭 어떤 소비 자체가 뭐 고급화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일단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력 소비층이라든지 소비 방식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성장하는 방식,
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구조 개혁을 통해서 어떤 그 노동이나 자본을 이용하는 방식을 좀 더 효율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술 진보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늘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지금 과거보다 더 어떤 그런 노동이나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성장 방식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쪽 구조 개혁 정책을 보면은 첫 번째 시장화 개혁. 저거는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다 보니까 국가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는 그런 건데 조금씩 조금씩 어떤 시장 기능에 좀 더 많이 맡기겠다. 뭐 환율이든 아니면은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국유 기업의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생 개선은 뭐 소득 분배를 좀 더 개선한다든지 환경 오염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좀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뭐 저희도 이제 요즘에 소득 주도 성장론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결국은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성장에도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부유층이 그 소비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에서 소비 비율 한계 소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저소득층보다는 좀 더 적거든요. 저축을 좀 더 많이 한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런 내수 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런 노동과 자본을 이용하는 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걸 하나 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뒷부분에 설명드릴 어떤 혁신 능력 확충입니다. 생산성 개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 개혁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성장률이 둔화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구조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그만큼의 어떤 희생을 따르잖아요. 구조 개혁이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 IMF에서 이제 추정을 한 건데 적극적인 구조 개혁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조 개혁 결과 체질이 개선되면은 다시 이제 6% 중반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구조 개혁을 안 하고 과거에 성장하던 방식을 고집을 하면은 성장률이 결국은 뭐 5%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 구조 개혁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2025년, 21년, 2049년 이 목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생산 측면, 지출 측면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중국 경제는 총요소 생산성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기술 발전, 뭐 혁신 역량 확충 이런 걸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의 대표적인 지표가 기술 발전이라는 건 결국은 과학기술 투자잖아요. R&D라고 하는 R&D를 얼마나 하느냐인데 중국의 R&D 상황을 보면은 이미 사실은 총량 기준으로는 예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미 사실 충분히 많아요. 근데,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은, 아직은 OECD 평균보다 미치지 못합니다. 2. 몇 프로. 근데 이제 중국 정부 목표는 이거를 2020년 되면 2.5%. 그 다음은 뭐 또 제 목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그 GDP 대비 비율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특허수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미 미국하고 비슷하거나 더 앞선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1인당 특허수나 이런 거는 사실 좀 적죠. 근데 저런 거 통계를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R&D 지출액만 보면은 뭐 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1인당 지출액으로 보거나 아니면 1인당 특허수로 보면은 거의 뭐 세계 1위권, 2위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한국도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R&D와 특허를 갖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저런 부분에 이제 중국 정부가 목표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출 측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나 투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발전 단계상 보면은 한국, 일본,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중국이 이제, 요 파란색이죠.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같은 소득 수준일 때하고 비교해 보면 중국은 소비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국은 소비 비중이 한 35%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소득이었을 때, 일본이 중국의 소득이었을 때, 그러니까 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저 만 달러는 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물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이제 본 건데, 같은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도 일본이나 한국은 저게 한 50몇 퍼센트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제 저걸 끌어올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앞으로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구조들, 뭐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소득 자체가 늘어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가 더 빨리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사례를 봤을 때 저 정도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앞으로 이제 중국의 R&D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혁신 역량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입니다. 창업. 그래서 2014년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제시를 창업해서 이제 창업을 강조를 하면서 뭐 만중 창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창업을 해라,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피면서 중국의 이제 창업 기업 수를 보시면은 총수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평균 숫자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보시면은 2016년에 창업 기업 수가 600만 개입니다. 저거를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하면은 하루에 1.6만 개의 기업이 창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중국에 3년 있으면서도 보면은 중국 대학생들은 본인이 취업에 대한 목표도 있지만 창업으로 성공한 어떤 기업들, 예를 들면 저희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회사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이제 어떤 롤모델을 삼아서 창업하겠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 그거를 지원하는 어떤 정부 시스템이나 아니면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창업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데, 10억 달러면 우리나라로 1조 원이죠. 1조 원 이상인데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았는데 기업 가치가 1조 원씩 되는 그런 어떤 뭐 벤처 기업, 이거를 가리키는 말인데, 왜 유니콘이냐? 유니콘이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보기 힘든 거라는 거거든요.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갖는 기업이라는 게. 근데 중국 그 개수를 보시면은 미국이 108개로 단연 많지만 중국이 벌써 57개나 돼요. 굉장히 빨리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최근에 창업한 기업인데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회사들. 그리고 사실 굉장히 급속하게 따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창업 투자 생태계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생긴 지 10년, 20년밖에 안 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창업을 통해서 어떤 혁신 역량, 생산성, 뭐 이런 거를 확충을 해서 이제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설명드렸듯이 이제 어떤 인터넷이나 디지털 경제를 성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거를 전통 업종하고 전통적인 제조 업종하고 결합을 시켜서 어떤 전통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리고 기존에 없던 어떤 산업, 업종, 뭐 공유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내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쪽으로 자금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벤처 캐피탈 자금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좀 더 많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하지만 뭐 미국에 이어서 벤처 캐피탈 자금이 2위입니다. 그리고 아마 뭐 올해 정도 되면은 역전될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2017년은 이제 9월 중 기준인데요. 예. 그래서 뭐 이미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고 하면은 중국에는 뭐 심천, 현전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가 이제 뭐 제조업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애플의 그 아이폰을 만드는
그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이제 실리콘 저기 심천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리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드론으로 유명한 DJI라는 회사도 이제 심천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강점이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뭐 어떤 그런 인터넷 기술이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해서 제조업의 실리콘밸리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이제 그 심천이라는 도시가 크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자금 측면에서 이제 확실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딱 보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뭐 김대중 정부 때 굉장히 그런 벤처 투자가 활성화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굉장히 그런 열기가 사그라들고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창업 잘못했다간 정말 뭐 진짜 말 그대로 패가망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 창업 잘못했다가는 바로 그냥 신용불량자 돼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창업했다는 경험만으로도 다시 한번 뭐 재투자를 받는지 이런 게 굉장히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보니까 결국은 그 거대한 내수 시장이 그걸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하고 비슷한 인터넷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먼저 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지금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옛날 싸이월드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싸이월드 페이스북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고 카카오톡은 중국에서 이제 지금 많이 하는 위챗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건데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알리바바만큼 큰 회사예요. 알리바바하고 거의 똑같은 회사인데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도 사실 우리나라가 뭐 중국보다 사실 더 빨리 발전했지 늦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이런 시장 규모가 훨씬 적은 거는 내수 시장의 차이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벤처 기업을 차려도 중국하고 똑같은 벤처 기업을 차려도 중국에서 창업을 한다면은 투자금을 10배, 20배 받을 수 있고 기업 가치도 훨씬 커질 거다. 그러니까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도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시장을 넓혀야죠. 저희가 수출로 이제 확대를 했듯이 중국 시장을 진출하든 아니면 중국의 그런 어떤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든.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리바바라는 회사 말고 텐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텐센트라는 회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걸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이러면서 이미 시가총액이 예전 기억으로 한 1월 달에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 기업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인터넷이 아니라 그 디지털 기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쪽 기술 분야 IT 관련된 회사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됐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SNS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게임으로도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인수했던 게임이 최근에 뭐 그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모바일 게임 중에 그 스웨덴 게임 중에 유명한 게 있는데 많이들 하시는 그 뭐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 게임 회사도 인수를 했고 요즘 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LOL 롤 게임 있죠? 그 회사 개발한 회사도 인수를 하고 뭐 이런 식인데 사실 그 이 회사가 게임으로 처음에 성공할 때 한국 게임을 수입을 해서 이제 중국에 서비스를 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 대표인 게임이 이제 그 크로스 오브 파이어인가 그 총 쏘는 게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던전 앤 파이터? 예, 그 두 게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한테서 게임을 사가서 중국에는 게임 인구가, 게임 유저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걸 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게임 회사들을 샀습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중국 게임 회사들의 투자를 못 받으면은 개발을 못할 정도로 상황이 역전됐어요. 근데 그 회사, 텐센트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는 사실은 남아공에 있는 어떤 투자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텐센트라는 회사가 아직 작을 때 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 지분의 한 40% 가까이를 확보를 했대요. 근데 그게 지금은 한 만 배 이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텐센트라는 회사가 뭐 삼성전자만큼 시가총액이 되는 회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중국에 가서 창업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뭐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될 만한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소비 시장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소비 시장은 결국은 이제 소득 향상에 따라서 훨씬 더 커지고 다양한 그 어떤 더 이렇게 다양하고 차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위소득층,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중산층이죠. 중산층 인구가 이제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미 2015년에 중산층 인구 한 1억 명 그 소득에 따라 다르게 한데 이제 1만 달러 정도인가 해서 이제 어떤 일정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니까 1억 명이 넘는 걸로 조사를 돼서 이미 미국보다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금액은 절대 그 어떤 평균 소득은 적을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소득할 그 물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서 이미 2015년 기준으로 미국보다 중산층 인구가 많은데 2022년이 되면은 그 중산층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소비하는 품목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좀 더 고급 소비 쪽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소비 시장 자체가, 그런 어떤 소비 주체도 이렇게 중산층으로 바뀌고 있지만 소비 방식이 굉장히 그런 온라인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유 경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소비 채널이 되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온라인 판매 비중 뭐 저희는 한국도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중국도 이미 저 비중이 한 18% 넘습니다. 저거는 한국은 조사해 보니까 한국도 19%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 저렇게 빨리 늘어날 수 있었던 데는 제일 큰 게 이제 결제 모바일 결제가 편한 부분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알리바바라는 회사하고 텐센트라는 두 회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워낙 편하니까 이제 모바일 결제가 이제 조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신용카드 자체가 별로 없던 상황에서 바로 이제 모바일 결제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뭐 중국 가서 보면 예를 들면은 그 노점상에서도 QR코드가 있어서 그 QR코드에 휴대폰 되면은 뭐 저희 이제 네이버페이나 무슨 뭐 페이콕이나 이런 것처럼 바로 결제가 돼요. 근데 그거를 안 받는 상점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공유 자전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배달 서비스라든지 택시 저희 이제 뭐 카카오 택시 같은 거 결제도 그걸로 그냥 결제하고 현금이나 카드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관련 산업들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결제 규모 보시면은 뭐 지금 굉장히 뭐 1년에 뭐 5배, 6배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기사도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지갑 없는 사회라는 얘기가 뭐 1, 2년 전부터 나오는데 정말 지갑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보면은 뭐 그 모바일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바일로 송금 다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려웠던 게 이제 모바일 결제하는 업체가 나왔을 때 이제 기존의 지불 결제 시스템상 이제 규제를 받으면서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신용카드라든지 뭐 등등 다른 업체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얘네들 모바일 결제가, 어느 기관의 규제를 받아야 되느냐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더 유연하지 못한 거죠.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시장이 커질 때까지는 조금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도 그 모바일 결제하는 데를 두 군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두 회사가 모바일 결제 정보는 중국 인민은행을 통해서 그 결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법률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내용을 다음 거 강의할 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질문 받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한 30분 안에 이제 나머지 두 파트, 세 파트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예, 그래프나 표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 산업 구조를 보면은 뭐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이런 거 얘기인데, 뭐,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저 첫 번째 표를 보시면은 제조업 비중이 2012년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고, 반면에 이제 서비스업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제가 원래 어느 정도 발전 수준을 거치면은 이제 그 경제의 서비스화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중국은 이제 그 속도가 이제 그동안 너무 서비스업이 너무 뒤쳐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자 비중 같은 경우에는 더 그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업은 그
고용 창출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올라가는 속도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취업자 비중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외형적인 측면을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외형적인 측면 말고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 수준을 보면은 그 수출하는 제품을 보니까 그 중고 기술, 그러니까 중고 기술이라는 게 예, 고기술과 중간 기술의 사이겠죠. 예, 그 부분의 비중이 그러니까 저기 그래프상으로는 저 회색 그래프가 되겠네요. 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2000년대 대비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뭐 그런 섬유라든지 뭐 그런 저기술들 만들던 거에서 이미 중국은 뭐 아시겠지만 뭐 아이폰 이런 거 다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조립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전자정보통신 IT 쪽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빨리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한국도 비슷한 그런 걸 거쳐왔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국도 예전에 섬유나 신발 이런 거 만들다가 이제 TV나 가전 이런 쪽으로 옮겨다가 이제 반도체나 뭐 휴대폰 이런 쪽으로 옮겨갔듯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산업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기 나와 있듯이 기술 사이클이 짧고 그다음에 장비를 사오면은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설비만 잘 해놓으면은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죠. 뭐 장비빨을 받는 거죠 결국은. 그다음에 이제 모듈화라는 건 이렇게 부품화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제 핵심 부품만 사와서 조립만 하면은 금방 수출할 수 있는 사실 이제 휴대폰도 그런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핵심 부품은 못 만들지 몰라도 그 안에 거 이제 조립을 해서 만들 수출 저렴하게 조립해서 수출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그런 산업들은 원래 이제 빨리 그 추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IT 산업이나 장치 산업, 그러니까 장치 산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철강, 뭐 그다음에 화학 그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면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한국의 그런 어떤 발전 과정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던 과정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 시간이 굉장히 짧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한국이나 대만은 그걸 순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섬유 뭐 신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전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IT로 넘어가고 뭐 이런 거였는데 자동차로 넘어가고 중국은 그게 거의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중화학 산업은 국유 기업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산업들은 이제 외자 기업 위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신산업들 뭐 인터넷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없던 그런 업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 로컬 기업들이 하면서 굉장히 그게 어떤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저 한중 간 기술 격차도 보시면은 IT 부분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로 보면 반도체 빼고는 중국하고 기술력 격차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기술 추격이 쉽지 않은 산업이 뭐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차이가 있죠. 이런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조립이 아니라 이게 따라잡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자들의 어떤 그런 숙련 노동도 필요하고 뭐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이라는 게 그 어떤 그 제조 기계만 산다고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기술 사이클이 좀 더 길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지식 그 어떤 생산에 필요한 지식이 뭐 이렇게 매뉴얼화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없는 산업들. 그런 의약 산업도 그런 거거든요. 의약이나 아니면 뭐 그런 소재 산업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동차, 그다음에 뭐 어떤 기본 소재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장비를 사오고 그다음에 뭐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기초가 되는 부품을 사오고 이렇게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 어떤 그 암묵지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매뉴얼화 할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따라잡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한국을 따라잡기가 어렵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육성하느냐가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격차를 벌리고 뭐 선진국을 따라잡는 길일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술 격차는 저런 기술 사이클이 짧고 짧을수록 역전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뭐 휴대폰 시장도 그렇잖아요. 한국이 노키아를 따라잡은 것도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런 기술 사이클이 짧은 순간에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약이나 소재나 이런 거는 기술 사이클이 그렇게 짧지 않고 굉장히 길어요. 이게 바뀌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는 따라잡기가 되게 기회가 없는 거죠. 보통 이제 그걸 기회의 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 품목도 이제 뭐 고기술 고부가 가치 제품, 뭐 그다음에 핵심 부품 소재 등으로 좀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쭉 보시면은 뭐 아시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이제 외형적인 측면이고 결국은 그러면은 그거에 필요한 중간재들은 어떠냐? 중국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그래도 그거 중간재들은 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그 중간재를 자국산으로 투입하는 비중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그래도 설마 중국이 자국산 그 중간재 비율이 그 일본이나 한국보다 기본적으로 높잖아요. 그 레벨 자체가. 그거는 이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용 소비재하고 아니 내수용 제품과 수출용 제품을 좀 투입하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내수용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까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가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자국산 부품이나 이런 걸 많이 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국산 투입 비중 자체 절대적인 수준은 올라간 건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수출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던 거를 자국산으로 대체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입 대체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 소비재, 소비재 측면에서도 소비재라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냥 정말 아니 소비재가 아니라 최종재. 최종재는 소비재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투자할 때 쓰는 자본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비재도 그렇고 그다음에 투자에 필요한 그 자본재도 자국산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도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얘기 드리면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됩니다. 결국은 이제 자본 집약적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어떤 국유기업 간의 M&A를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이제 덩치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M&A를 하면서 뭐 자국 내에서 그 국유기업 숫자를 원래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50개 되던 거를 지금 올해 안에 100개까지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덩치를 키우고 그 다음에 뭐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들 뭐 반도체라든지 에너지, 철강, 아니 반도체 에너지 뭐 식량 이런 것들도 이제 M&A를 해서 그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집약적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자금률 제고하는 거에서 목표를 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자금률 핵심 부품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5% 되는데 그걸 2025년까지는 한 70%까지 올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사슬. 가치 사슬이라는 거 이제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어떤 생산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생산 과정이라는 걸 쭉 보면은 처음에 이제 어떤 기술 어떤 특허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핵심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런 걸 조립하고 이런 제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하고 뭐 브랜드나 아니면은 뭐 마케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조 부분은 부가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반면에 그런 핵심 기술이나 특허 뭐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게 크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나 판매망 이런 게 이제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이 뭐 제조만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들지만 중국의 업체에 떨어지는 그 이익은 적어요. 반면에 이제 실제 그 아이폰을 디자인하고 그런 기술과 관해서 특허를 갖고 있는 미국 그리고 그거를 실제 판매하는 미국 회사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을 공급하는 뭐 한국이나 일본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이익 많이 남는 부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D 투자를 확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조업 이거는 이제 제조업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나 판매망 뭐 그다음에 어떤 특허 기술 이런 것들은 뭐 한 번에 이렇게 잡기가 어렵거든요. 한 번에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진 기업을 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 R&D 금액이 뭐 16년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R&D가 아니라 M&A죠. M&A를 이미 뭐 미국보다도 더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네 고부가 가치로 가겠다는 거죠. 예, 산업구조 전망 얘기 드리면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승패를 가리는 거는 사실은 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게 뭐 정의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국은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잖아요. 저희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플랫폼이라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저희 뭐, 그 구글이나 아니면은 지금 저 미국의 GAFA라고 되는 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실 애플은 뭐 그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어떤 망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망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부가가치들이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확보하느냐인데, 그러니까 뭐 구글은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땐 다 저걸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아마존도 어떤 인터넷 쇼핑의 대표적인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SNS의 대표적인 이런 플랫폼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중국은 플랫폼을 장악을 했습니다. 저 BAT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두는 이제 검색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 인터넷 쇼핑몰이고, 텐센트는 이제 SNS로 대표적인 그건데, 이미 저 업체들이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아마존을 앞섰고, 그 다음에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뭐 페이스북하고 비슷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뭐 한국도 사실은 한국 내에서 점유율만 보면은 뭐 네이버가 1등이고 뭐 나머지 뭐 11번가가 1등이고 뭐 그렇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체 규모 볼륨으로 보면은 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하고는. 근데 중국도 사실은 별다른 게 없었어요. 문을 열어놨으면은 아마 저 업체들한테 당했겠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저 GAFA 애플 빼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구글은 뭐 어떤 그런 어떤 뭐 보안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이제 사실상 철수를 시켰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랑 아마존 이런 애들 다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워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자국 내 그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이제 업체들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게 이제 자국 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이제 동남아 쪽 시장 진출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텐센트도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게임의 대표인 게임들 많이 사가지고서는 이미 게임업계는 뭐 사실상 거의 다 장악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아까 그 게임 생각났네요. 크래시 오브 로얄입니다. 크래시 오브 로얄 이제 중국 회사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 어떤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미국하고 이제 양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나와 있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미국 기업들보다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예를 들면은 그 아마존이 이제 사람 무인 점포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오프라인 상에. 근데 사실 이미 알리바바는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는 점포인데 그런 어떤 뭐 재고 관리라든지 물품 관리,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다 그 뭐 여러 가지 CCTV나 이런 걸 설치해놔서 확보를 한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그 빅데이터를 모아서 뭐 그 재고 관리하는 곳에 넘기고, 그러면 이제 물건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 소비 성향이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물건들이 이렇게 관리되고, 뭐 그런 시스템으로 이미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미국 쪽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소매 부분의 어떤 혁신적인 부분은 오히려 미국이 중국이 앞서 있다고 인정을 할 정도니까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AI 쪽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중국보다 앞서 있지만 그 매년 투자하는 금액이 지금 미국보다도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굉장히 빨리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 구조가.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미래 유망 산업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유망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 신흥 산업 이런 거 이제 비중을 높일 계획인데, 그 기본은 이제 어떤 저런 플랫폼 산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창업. 해서 그걸 혁신 역량을 거기서 갖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기 시장 형성인데요. 국내 시장 보호 및 국내 시장 보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초기 시장 형성은 이 저런 어떤 신산업들은 처음에는 수익이 안 나잖아요. 수요가 생기기 전까지. 그래서 그 수요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하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뭐 풍력 이런 건데, 뭐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중국 전기차 작년 판매량이 전 세계 판매량의 43%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절반은 중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뭐 풍력이나 태양열 그 발전 용량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중국이 한 30% 해서 미국이나 뭐 유럽 국가들보다 두 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시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시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은 단가가 떨어지고 규모의 경제가 되면서 이제 민간의 자발적인 수요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 고속철 시장 이런 걸로 이제 키워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무역구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역구조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장구조, 산업구조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큽니다. 결국은 이제 대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중국은 예전에는 수출의 대부분, 한 절반 가까이를 외자 기업이 담당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외국 기업들을 그 직접 투자로 받아들여서 걔네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그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수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무역 방식도 가공무역, 저기 설명을 드렸지만 원부자재, 중간재 이런 걸 수입해서 그냥 간단하게 가공만 해서 수출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 비중도 이제 30%도 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게 국산화 자금률 향상이라든지 기술 구조가 올라가면서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 기업 FDI 외국 기업을 받을 때도 예전에는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도움이 되는 산업만 이제 그 어떤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이제 제조업은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서비스업이나 뭐 첨단 산업 이런 거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하면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외국 기업이나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그래서 실제로 무역 품목을 보면은 여기 이쪽 보시면은 이제 이게 수출이고 이게 수입인데요. 소비재. 예전에 이제 중국이 뭐 섬유, 의류, 뭐 그다음에 뭐 신발 이런 거 간단한 소비재들의 비중은 줄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히려 자본재, 그러니까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반도체, LCD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품도 많이 늘어나고요. 반면에 수입은 예전에는 이 중간재를 많이 수입을 했어요. 특히 이제 반제품, 반제품이라는 게 뭐냐면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부품도, 근데 이런 것들 비중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수출 중에서 소비재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에 수입 중에서는 중간재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본 건 이제 그 상품 교역을 얘기한 거고 서비스 교역 쪽에서 보면은 중국이 이제 해외여행 이런 거 많이 들면서 서비스를 수입하는 관광 쪽에서 적자를 보죠. 그래서 매년 지금 작년 통계 보니까 중국에서 해외로 나간 1년에 나간 사람이 1억 2천만 명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에서 이제 또 무역 구조가 좀 바뀌고 있고요.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은 뭐 사실 지금의 추세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수 중심으로 바뀌면서 소비재 수입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소비재 쪽의 수입은.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은 중국의 총수입에서 소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아니면은 세계 전체 소비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제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하면서 자기네 자국내 소비에서도 늘고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것도 늘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중에서는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간재, 특히 중간재 중에서도 부품 이런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추세가 좀 더 이제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뭐 기술력 재고나 해외 M&A 통해서 고기술 고부가 가치 제품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그 저임금으로 생산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은 이제 인도나 아세안 쪽으로 공장 자체가 많이 옮겼어요. 우리나라도 옮겼지만 중국도 옮기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나라로 거기가 이제 생산 기지니까 중간재나 뭐 이런 거를 자본재나 이런 걸 수출하는 거죠. 한국도 수출을 하고 있지만 중국도 이제 그쪽을 수출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이 예전에 중국의 중간재나 자본재를 수출해서 2000년대 이후에 성장했던 것처럼 중국도 인도나 아세안으로 중간재나 자본재를 수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비중을 보면은 이제 쭉 늘어나고 있죠. 아시아 신흥국으로 하는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하고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저쪽 뭐 아세안이나 인도 시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투자 아까 FDI 측면에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 관련된 거라든지 신산업 이런 쪽에서는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신산업들 일종의 그런 어떤 테스트 베드로서에 너무 좋거든요. 근데 테스트 베드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크니까 뭐 이제 그 신산업 분야에서의 중국 시장을 보고 들어오는 거죠. 외국 기업들이. 그리고 소비 시장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생산 기지로서만 보고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중국을 R&D 기지나 아니면은 소비를 위한 그런 걸로 보고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더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중 경제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저 첫 번째 보시면은 IT 품목에서 보면은
중국 점유율이 점유율만 보면 한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양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한국은 거의 정체돼 있는데 중국은 계속 늘고 있죠. 그리고 이제 BIT 품목 뭐 철강, 석 철강, 뭐 화학, 자동차, 선박 이런 쪽에서도 한국은 한국도 올랐습니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중국이 좀 더 빨리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1위 품목 수만 보면 중국이 단연 1등인데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1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뭐 뭐 3, 400개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중국이 추격하고 중국이 2위인 품목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호 의존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로부터의 그런 예전에는 반제품, 철강, 화학, 그 다음에 부품 이런 거 많이 수입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보라색이죠. 보라색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뭐 요쪽 부품 및 부품은 아직 그래도 꽤 많이 수입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이제 반제품,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이 자금률이 정말 높아진 거죠. 근데 부품 쪽은 아직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만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건 이제 전 세계 대비고요. 이제 우리나라부터 수입하는 건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반제품 수입이 줄고 있죠. 그러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직접 투자 수출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은 수출 비중도 이제 예전만큼 계속 그냥 저수준이고 반면에 이제 직접 투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세안이나 뭐 이쪽으로 많이 투자하면서 그래서 저기 이제 무역 투자 비중이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호 의존도가 예전보다는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예, 아까 그런 대중 수출입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반제품 이런 거는 계속 줄고 있고 중국에 수출하는 걸 반면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런 반제품이나 부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계 워낙 기술력도 괜찮은데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런 반제품이나 부품 같은 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중국의 소비 시장을 제가 그렇게 커진다. 그리고 대세계 수입도 많아 늘어든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소비재는 뭐 미미합니다. 잘 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무역 구조 변화를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투자, 아까 FDI 부분 얘기 드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중국의 어떤 현지 시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뭐 현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 진출 목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매입하는 것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현대차다 하면은 대부분 그 물건 그 중간재를 여기 한국에 있는 현대차 협력업체로부터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같이 진출을 하든가 아니면은 중국 내에 있는 다른 부품 중국 회사로부터 수입을 이렇게 그 물건을 사는 거죠. 매입이.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수출 기지 역할을 하던 거에서 조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현지법인 대상으로 수출하는 그 금액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여기 지금 현지법인압 수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데 이게 요즘에는 줄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그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뭐 같이 동반해 간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하든 아니면 그냥 중국 그런 어떤 협력사로부터 사든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 대중 수출의 한 30-40%가 우리나라 그 지금 현지 진출되어 있는 기업에 부품 공급하는 그 수출 비중이 거의 다 한 30-40% 이상 절반 가까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 대중 무역 거래에서 요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 현지 기업으로부터 중국 제품을 사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현지 기업의 역할 자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지 진출 기업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느냐. 사실은 뭐 이 부분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서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중국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기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생산 기지로 뜨고 있는 다른 곳에 어떤 중간재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자체를 포기할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이 이제 소비의 시장이 커지니까 그쪽에 좀 더 투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중국이 이제 내수를 커지니까 내수용 중간재에 이제 우리가 더 진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산업 창업 생태계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참여를 해서 그 기회를 활용하는 뭐 예를 들면 중국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를 확대하니까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를 그럼 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풍력 발전의 그 터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더 수출한다든지 태양광 그 모듈을 수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중국의 어떤 중간재를 수출하던 그 대상만 바꾸는 거지 사실상 이제 중국을 좀 더 이용해야 되는 측면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신산업 창업 신산업이라는 부분도 중국이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 그냥 다 가져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걸 이제 수입을 했었는데 지금 그 신산업이라는 부분도 중국이 그냥 자체 조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한국의 몫이 없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딱 30분 됐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